세계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주 남한강 영화제가 벌써 8번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여러분들의 일상을 남한강 그 물결 따라 씻어버리시고 제8회 남한강 영화제와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여주 남한강 영화제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총 여주지회장 이상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협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새로운 행사를 치고하자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 축제. 우리 이제 농부이지만은 우리 경창화 회장님께서는 우리 여주영화협회 후원회장님이십니다. 농사많이 지으셨어요? 아, 농사야 뭐 그럭저럭 먹을 만큼 짓고 삽니다. 그냥 뭐 남한테 비치지 않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매해 쌀도 내놓으시고 배추도 주시고 무도 주시는데. 아니 그게 나눠 먹는 게 인심인데 그런 거 없이는 예술인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삽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다 같이 사는 밥으로 갑시다. 그냥. 앞으로 계속 도와주실 거죠? 도와드려야지요. 그걸 안 도와드리면 그냥 누구 그 양반들은 어디도 돈만 나온다고 삽니까? 그 양반들 우리의 볼거리를 주시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주시 영화인협회 정창호 후원 회장님이십니다. 자 우리 여기가 무슨 쌀?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대왕면 백성리 쌀이요. 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농부 정창호 회장님이 직접 지으신 쌀이에요? 네, 예. 아 그래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쌀을 갖고 요새 수매를 안 해봤습니다. 여기서 다 쪄서 전국으로 나가서 쌀로만 팔아봤어요. 하지만 왜 단 한 가지가 그래요? 딴 데 쌀이 들으면 여기 섞일까봐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 오로지 여기 쌀로만 그냥 전국을 다 저희는 쌀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갖고 가고 싶은 저의 농부의 경청입니다. 여주군맹이 태균의 농장 조한길 대표입니다. 우선 남한강 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주에 오시면 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여주군맹이도 있습니다.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에 놀러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건강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여주 곤충 박물관입니다. 그 애완곤충으로서는 전국 최고의 최대의 그 곤충 박물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주에 오시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데 여주 곤충 박물관 방문하셔가지고서 꼭 좀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여주에 오셔가지고 남한강 영화제도 남한강 영화제도 즐기시고 곤충박물관에도 오시면 아주 재미있는 체험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주로 놀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여주지부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배우 겸 MC 올드보이 종태입니다. 제8회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 좋은 작품 많이 많이 출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회 남한강 축제에 대한 그 이 포스터하고 그 자막이 여기 좀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작품을 순서대로 잘 살펴보시고 좋은 작품 많이 내셔서 남한강 축제 때 멋진 또
상품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같이 함께 축제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6월 18일 여주 남한강 축제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와주셔서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강천면에 사는 정수량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여주에서 열리는 남한강 영화제 많이들 구경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해피 김기현입니다. 네, 강천면에서 시행될 제8회 영화제에 많은 분들 오셔서 행복 함께 나누시고요. 좋은 작품 많이 내주세요. 즐거운 시간 우리 함께 해요. 술밭으로 힐링하러 오세요.